그쪽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은이는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의 선생님 교수님입니다. 한국예술원 매니지먼트 전공의 담당 주임 교수인 강현철 학과장입니다. 우선 앨범 칼럼니스트는 특정 앨범이나 음악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표현해내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칼럼니스트라면 칼럼니스트로서 신문사에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칼럼 쓴 거 얘기 좀 해줘. 누구 썼나요? 이번에 쓴 분들은 IUC 그리고 BTS 분들에 관해서도 몇 번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재환님이 학교 졸업생 분이신 신인 가수 재환님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재환 씨를 인터뷰할 때는 제가 여기다 이제 로비를 하고 영업을 하는 거죠. 우리 가수를 좀 써달라고 그러면. 칼럼니스트가 이제 검토를 해서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면 인터뷰를 짜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제지간이지만 네. 이게 프로페셔널한 무대로 갈 때는 여기가 갑이고 제가 을이 됩니다. 사실 칼럼니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매니지먼트과다 보니까 글쓰기나 칼럼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업 때 배운 적은 없었어요. 매니지먼트 워크숍이라는 수업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작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기사를 발췌하고 또 분석하고 수정도 하고 또 작성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칼럼 쓸 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썼던 글쓰기랑 지금 쓰는 칼럼의 형식이 크게 다르진 않아서 특히 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문 보고 계신데 무슨 신문일까요? 방탄소년단의 그 앨범을 보고 우리 학생 제자가 은지가 쓴 컬럼을 제가 읽고 있었어요. 아, 학생이 직접요? 네. 이거 제가 제일 최근에 쓴 컬럼인데, 신인 가수 재환님의 새 앨범 발매 기념해서 인터뷰를 진행해서 컬럼을 써봤거든요. 많이 들어주세요. 30년 되신 분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지역 신문사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우선 칼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처음 칼럼을 쓸 때는 그냥 저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느꼈었는데, 막상 쓰다 보니까 저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되 또 독자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설득력 있는 글 쓰는 게 꽤나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칼럼을 쓰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아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해드리자면, 이번에 쓰면서 많이 느꼈던 게, 칼럼을 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글로 표현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계속 뭔가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처음에는 좀 많이 부족했는데, 쓰면 쓸수록 글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칼럼니스트를 꿈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일기든 블로그든 이렇게 뭐든 시작을 하셔서 글을 꾸준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블로그를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잘 써요. 네, 진짜 잘 쓰고, 결국은 양이 쌓여야지 결국은 퀄리티라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은지 같은 경우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칼럼은 꾸준히 계속 되는 데까지 기고를 할 생각이고, 이렇게 쓴 칼럼을 바탕으로 미래는 엔터테인먼트 홍보 마케팅 직무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들에서 많이 사람들 추천해달라고도 오고, 그렇게 글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방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활동력도 좋고 뭐 그런 친구들은 많은데 이렇게 막 글도 쓸 줄 알고 표현도 할 줄 알고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제가 누굴 추천하겠어요? 추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 뭐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쓰셔야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갈 수 있습니다. 좀 도도하고요. 도도하고요. 예, 그래서 그 눈망울도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준비를 잘 해오지 않으면 눈을 못 마주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수업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까다롭고 도도한 학생이 이런 만족스러워하고 수업에 대해서 좋아할 때 저도 또 다른 어떤 즐거움과 그런 쾌감을 느끼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자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인재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와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더 좋은 인재로 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많이 보시고 신문도 좀 많이 보시고 음악도 그냥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표현해 보시고 잡지도 좀 찾아보시고 스스로를 한번 좀 꾸며보고 뭐 그러한 것들을 해오면 아무래도 학교도 더 좋은 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학교 와가지고 저를 찾는 것도 좋지만 은지를 찾으세요. 왜 은지 찾으면 다 됩니다.